자, 안녕하세요. 자이글의 권수경입니다. 날씨 요즘 진짜 많이 춥죠. 예, 창문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난방 실컷 해놓고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갈까봐 창문 못 여시죠. 여기 뭐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뒤덮고 있으니까 창문 또 열기 쉽지 않으시죠. 근데 어떡해요. 엄마는 또 집에서 요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밖에 미세먼지보다 집 안에서 요리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게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엄마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데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 불을 켜면 불을 켜는 그 주방조리 도구가 산소를 태우면서 유해한 물질이 나온대요. 엄마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껏 요리를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조리도구를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거든요. 제가 자이글을 사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언니 오늘은 자이글 중에서도요 최신형의 파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드라마에서도 보셨고 예능 뭐 동상이몽이라든지 나 혼자 산다라든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면 더 예쁜 게 자이글 파티거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이쁘죠? 저는 예쁜 게 처음에는요 공간 차지를 안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한 뼘, 한 뼘 정도밖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식탁 위에 매일매일 올려놓고 쓰시기에 정말 제일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색상 일단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드는 포인트가 되는 색상이라서 엄마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블랙은 집안에 있는 뭐 다른 가전들이랑도 잘 어울리기가 쉬어서 블랙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색상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릴은 뭐니 뭐니 해도 예, 판의 개수입니다. 파티는 3개입니다. 3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먼저 말씀드릴게 그릴판은 이렇게 그릴 문양이 있어서 정말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그릴 문양 나게 스테이크를 여기 구우면 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멋지게 그릴 문양 내서 먹을 수 있어서 외식 분위기가 확실히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이글 만나고 나서는 외식비가 확실히 좀 많이 줄었어요. 자, 그리고 그릴판 보셨고 볶음판은 뭐 볶음 요리들 오징어 볶음도 좋고 불고기도 좋고 뭐 볶음 요리 하시기 진짜 좋고요. 어머니 지금 걱정하시죠? 아무래도 요 파란 판으로는 요리 많이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보시는 멀티 와이드 팬을 드려요. 사이즈를 직접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엄청 크죠? 그래서 뭐 파티 하시거나 많은 양을 요리하시거나 하실 때는 얘를 쓰시면 돼요. 다 드릴 거예요. 판 오늘 3개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물로 다시 자이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쁜 건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쵸? 이쁘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이글이 기존의 자이글하고 확실하게 다른 점은 예전의 자이글은 어때요? 위에서 빛으로 조리되는 게 끝이었잖아요. 근데 자이글 파티는 어머님들께서 만족도가 진짜 높은 게 진짜 요리가 빨리 돼요. 왜냐면 위에서 빛으로 조리가 돼요. 아래서 열선으로 조리가 돼요. 위아래 동시에 가열이 되니까 조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육즙을 꽉 잡아주고 육즙을 꽉 잡아주니까 맛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빨라진 게 결론적으로 가서는 좋아진 게 맛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이글 파티가 사랑받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싹 이렇게 돌리시면 한 뼘. 집에 지금 그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싱크대 위에? 싱크대 아래? 창고? 베란다? 왜 거기 있어요? 놀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만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이글 파티는 삼시세끼 쓰는. 왜? 식탁에 딱 한 뼘이니까. 딴 데 내놓지도 마세요. 테이블 그릴. 그래서 아침에 계란 후라이, 뭐 베이컨, 소세지 해주시고 점심때 저는 좀 혼자 있을 때 생선 토막들 딱 저녁에는 파티 딱
왜? 멀티 화이트들이 베리스 요거 드리면 자 이제 파티가 됩니다. 자기들 파티가 따로 이제 파티가 아니에요. 요것만 딱 끼워주시기만 하면 파티가 되니까 이래서 자이글 파티. 냄새, 연기, 기름 튀는 걱정은 진짜 확실히 확 줄어서 창문 닫고 이제 매일매일 식사주에서 아마 요리하실 거고요. 제가 빨리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빨리 되는지 직접 바로 보여드리려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건 뭐든지 예열이에요. 예. 예열을 하시고 조리하시면 되는데, 아, 이제 치즈부터. 자, 싹 얹고.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액션! 이거요. 마시는 소리가 일단, 그쵸? 눈으로 비주얼로, 소리로, 코로 마시는 향으로 착착 지켜주니까. 자, 거기다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리고 소고기는 한 번 뒤집어야 되잖아요. 두세 번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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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이야. 자, 순식간에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먹고 싶으시죠? 내가 먹어야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안에서 육즙 폭탄? 이거 CG로 표현 안 될 거야. 근데 막말해 볼 거야. 여기 막 폭죽이 팡팡 터져.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되나 볼 거예요. 그리고 치즈, 구워먹는 치즈. 오, 오, 이 비주얼. 오, 오. 이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잠깐만, 이거 먹어봐야 되나? 너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욕심쟁이처럼 나오진 않겠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건 편집해줘요. 자, 자이글 파티로 하는 두 번째 요리. 이거는 이게 땡겨요. 요즘 막 계란 일으켰던 아시죠? 곱창. 자이글 파티만 가능합니다. 볶음팬 짜자잔. 와, 이번에 이거는 완전 대박이에요. 아래 위에서도 이제 빛으로 조리가 되지만 아래 열선이 있어서 이건 진짜 찌글찌글 뽀글뽀글. 아, 이거 진짜 침 넘어가는데 소리 이것도 소리예요. 소리 들려. 이거 먹어야지. 남들은 막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데 나는? 그거 원래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거든요. 많이 못 먹거든요. 밥 좀 갖다 줘. 김이랑.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소리, 삼겹살 소리. 근데 이 소리는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왜 표콘해진다 그래야 되나? 밖에 미세먼지 진짜 많을 때는 밖에 나가서 사실 외식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집에서 삼겹살을 쫙! 근데 냄새, 연기, 기름 튀는 거 걱정 진짜 거의 안 해도 되잖아요. 창문 닫고 지금 조리하는데도 냄새는 진짜 맛있는 고기 향 정도? 요 정도만 나지. 그리고 연기도 거의 없어요. 예. 네. 이렇게 싹 해서, 아,
벌써 다 익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진짜 침 너무 많이 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잘 익은 고기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진짜 이 공간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생각 잘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마지막 고기 한 점까지 진짜 따뜻하게 먹어요. 왜? 다 돼가지고 나오면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 왜 허연 국기름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자 거기에 고기를 또 하나 착! 왜 고기는 이게 약간 텀을 좀 안 된다 그러잖아요. 텀 줄 필요 없이 이렇게 끝! 멀티 와이드 텐을 저희가 드리니까 이번 파티할 때 많은 양을, 아 맞다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고 송년회도 오고 말하는 순간 막 침 넘어가네. 이렇게 해서 구워진 여러분을 겉이 약간 바삭하고 이런 걸 동공지진이라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요거 식당에 가면 맨날 요거 버섯에다가 물 요거 딱 고인 거 요걸로 누가 먹냐 맨날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물 딱 고인 거 보셨죠? 여기 메인이 아니라 요게 여기 딱 올려놨는데도 요렇게 맛있게 물 고였어요. 보이시죠? 요거는 요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먼저 국물 먼저 먹어주고 별빛이 내린다. 너무 맛있어. 진짜 멀티와이드 팬은 진짜 필수. 요거 이제 가족들 많이 모일 때 파티할 때 요거까지 드리고요. 제가 진짜 지금 시즌에 자이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캠핑 가실 때 워낙 가벼우니까 요즘 뭐 다들 이제 캠핑하는데 전기 코드 꽂는 데 다 있으니까 전기 코드 꽂으시고 냄새 막 매캐한 연기 맡으면서 되게 힘들게 고기 구울 때 그리고 저희 남편은 한번 가봤더니 실제 불을 못 피우더라고요. 근데 착해서 맛있게 삼겹살도 거기에 소고기도 오징어도 요 하나면 돼요. 자, 자이글과 같이 파티하시기 바랄게요. 파티해요.